네가 먹고 기운을 차려야 수빈이도 찾지. 자. 어머니, 저 지금 새끼 낳고 저탄방울 못 먹인 애미 심정이에요. 내 새끼는 죽어가는데 애미만 살겠다고 목구멍으로 코끼 넘길 수 있겠어요? 아이고 참, 방정코만 떨고 먹고 자고 산 사람 구실해. 아, 우리 수빈이가 죽어가긴 왜 죽어가?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멀쩡하게 그냥 엄마 할머니하고 둘이 닥칠 텐데 뭘. 수빈아. 아,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야무진 앤데 그깟 허접한 문깜빵지기한테 밀려 넘어진대. 자자. 수빈아. 옳지. 자자자자. 옳지. 모가지 빼고 앉아 기다릴 게 아니라 세상 다 헤집어서라도 우리 수빈이 찾아야 해. 우리 수빈 순간 헷가닥에서 일치하기 전에 찾아야 해. 알았으니까 자 일단 서류부터 작성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땐 엄청 길쳐져 헤매기 전 마지막으로 찌뿌라기 잡고 자온 건데 아저씨들 이렇게 남의 또 겪는 줄 알 때 이러면 날 어쩌라고요? 안 되면 수배라도 내려서 잡아달라고요. 우리 딸 내 눈앞에만 내려서 달라고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동네 초입에 세우던 흰색 승용차, 그 차 몰고 온 아가씨를 찾는데요. 혹시 여기 묵었습니까? 아, 그 아가씨? 내가 어제 방 하나 내줬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응? 글쎄. 아이고, 어젯밤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저기 물가 쪽으로 가는 것 같더만. 수빈 씨! 수빈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거 전혀 생각도 없어요? 수빈 씨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무책임이란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데요? 여태껏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말아요. 이러지 말고 돌아가요. 다들 기다리세요. 당신이 뭔데 돌아가라 말아요. 지금 당장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나한테 괴로워할 권리도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수빈 씨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내 마음도 천근만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양심은 있나 보죠? 찔리는 것 보니. 그럼 계속 찔려야 해요. 날 이렇게 구렁텅이에 처박을 했는데 그 정도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죠. 나요, 절대 옷에 시쿨하게 못 놔줘요. 이제 와서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만 편하라고요? 사람 심장에 대못 박아놓고 죽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날 포기할 건데요? 당신 가만히 있으면 돼. 내 심장이 박힌 대못 뽑아서 당신 가슴에 박아줄 테니까.
수빈 씨! 이러지 말아요. 나 차라리 다 끝내. 이렇게라도 끝내버리자고요. 수빈 씨 이러지 말아요.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런 당신 못 넣는다 아주 싫어. 아직도 당신 손길에 눈물 흘린 내가 쓴다고. 수빈 씨! 제발 진정하라고요. 당신만 마음 돌리면 되잖아. 그럼 모든 게 깨끗한데,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나 후세 씨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자신 없어. 그러니까 너 버리지 말아요. 수빈 씨, 부모님 생각해요. 제발 강해져요. 싫어요. 싫다고. 헤어지기 싫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도대체 왜 전화 꺼놓은 거야? 안녕하세요. 엄마 만나러 왔냐? 예. 근데 안 계시나 봐요. 그래? 시장 가셨나? 전화는 해봤어? 꺼져 있어요. 아, 저 이거 엄마 오시면 좀 전해주실래요? 잠깐 와서 기다릴래? 금방 오실 텐데. 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이만. 그럼 저 요 아래 카페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엄마 오면 좀 전해주실래요? 그래, 알았어. 고맙습니다. 김태풍 씨, 저 남경우입니다. 잠깐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장세벽 씨를 만났는데 역시 나영이 사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이야기했어요? 새벽이한테 나영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아니요. 전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장세벽 씨가 나영이 동생이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새벽 씨를 입양하다니요. 사연이야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저 남경우 씨, 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당분간 나영이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우선 가족들, 특히 부모님, 이미 새벽이를 딸로 받아들인 상태라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서요.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려고. 괜히 제가 형집 분파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 신경이 쓰이네요. 아무튼 태풍 씨 말 뜻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태풍 씨 말대로 당분간 모른 척 해두죠. 감독님도 이번 수정안 대본이